범인을 안경으로 잡는 거고요. 범인은 부모님입니다. 코를 많이 파면 콧구멍이 넓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식인 같은데 예전에 뭐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한상철입니다. 원장님, 코 수술 많이 하시죠? 요즘 거의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 같은데 코가 얼굴 중심에 있고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60대, 70대 분들도 코 수술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좀 있어요. 근데 수술을 이렇게 열심히 하신 원장님에게 오늘 좀 힘 빠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없이, 필러랑 보톡스 시술도 없이 코를 예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무려 100만 뷰를 넘긴 인기 영상이래요. 의사로서 진실을 얘기해도 돼요? 댓글 공격받는 거 아니고. 그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나 그렇지만 가운데 손가락이 더 길고 검지 손가락이 짧은데 저는 검지 손가락을 가운데 손가락보다 길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요. 한 3년 잡아당겨서 검지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보다 길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얼굴뼈 같은 경우는 이제 눈 쪽부터 발달을 시작해서 턱 쪽으로 끝나게 되는데 성장기를 지나서 만 15세에서 한 18세 지나면 뼈 성장이 끝나거든요. 연골성장도 그 시기에 같이 끝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어루만진다고 뼈 모양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짧아 보이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이 동작들을 따라 했을 때 좀 걱정되는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연골하고 뼈 구조가 계속 특정한 방향으로 뭐 눌린다든지 민다든지 하면서 부러지거나 망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뼈가 말랑말랑한 아가 시절부터 코를 만져주면 코가 높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일까요? 실제로 얼굴뼈 같은 경우가 그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준다고 해서 그 성장이 바뀌거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어린 아이들 중에 주걱턱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정장치를 낀다든지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신생아 시기 좀 지나서 두상이 잘못됐을 때 이제 우리 두상 보조장치를 끼워서 이제 모양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몇십 년간 연구된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아주 미니멀하게 변화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집에서 손으로 만지고 뭐 콧구멍 이렇게 늘리고 이런다고 해서 사실 이게 바뀌진 않겠죠. 그럼 콧봉이나 코높이 집게 같은 셀프 성형기구는 예쁜 코 만들기에 도움이 좀 될까요? 셀프 성형기구 만든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진료 볼 때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콧봉 같은 경우에 코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코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뭐 10분, 20분 정도 착용했을 땐 큰 문제 없는데 코 안은 점막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착용하면 그 안쪽에 점막이 다 상하거든요. 심한 경우는 거의 괴사되고 코끝에 염증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 코가 다 망가져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콧봉이나 코 높이 집게 같은 걸로 이제 원래 있던 정상 조직들이 손상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진짜로 코를 뭐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없이 코를 높이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사실 아까 본 영상을 올린 유튜버도 뼈는 어쩔 수 없다면서 결국 코 성형 후기까지 올렸더라고요. 전후가 완전히 다른데 그쵸. 저래서 코 수술하는 거지 뭐 마사지로 되면 다 마사지 하면 되지 누가 코 수술하겠어요. 원장님, 그럼 이번에 코를 좀 밉게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코를 많이 파면 콧구멍이 넓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 예, 뭐 그런 얘기들 지식인 같은데 예전에 뭐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서 변화가 되는 건 굉장히 적을 거고요. 피부는 근데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실제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콧구멍 안쪽에 있는 연골이 강제로 뭐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피부가 변화가 되는 시기에 있는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콧구멍 계속 자극하거나 콧구멍을 파는 것도 그렇고요. 콧구멍 코를 뭐 한쪽으로 계속 쓸어 올리는 버릇이 있다거나 그러면 피부가 좀 변화되면서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랑 성장할 때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고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에 의해서 뼈나 연골이 크게 변하는 거는 뭐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코 모양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 습관들이 있을까요? 코 파는 건 사실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남들 보기에도 보기 싫잖아요. 손이 우리 그 깨끗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굳이 내 몸에 중요한 코나 입에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겉에는 뭐 피부니까 크게 관계는 없죠. 안쪽은 점막이라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거기에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진 않지만 손으로 계속 점막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니고요. 그럼 안경을 오래 쓰면 콧대가 낮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린 성장기에 뭐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안경을 쓰면 오히려
콧대 모양이 살짝 좁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폭이 좁아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낮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때문에 낮아졌어 막 이런 애들 있던데. 범인을 안경으로 잡는 거고요. 범인은 부모님입니다. 네, 저도 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썼는데 낮은가요? 저는 안 낮은 것 같은데. 유튜브를 통한 여러 가지 매체에서 근거 없이 이렇게 퍼지는 영상을 보고 따라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내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원래 정상 조직이 변형돼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코가 내가 예뻐지고 싶다, 멋있어지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직접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밑에 댓글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